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건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귀한 친구, 저번에 땅거미 바로 이 친구를 잡았었는데요. 오늘은 생태 조사 겸 굉장히 귀하다고 한 친구를 관찰하러 왔는데 어떤 친구죠? 바로 주홍거미입니다. 주홍거미. 네. 이 친구는 수컷이 너무너무 이쁘고 우리나라에서 원시거미 중에서 또 한 종류거든요.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오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 기릿!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미 귀신이 있는데요. 개미 귀신이 있는 곳에 주홍거미가 있기도 합니다. 한번 봐볼까? 쭈빼기. 자, 보이세요?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개미 귀신이 계속 저런 식으로 흙을 던져가지고, 하지만 바퀴벌레가 진짜 빨라가지고 나왔네. 와. 뭐가 있어? 뭐 아까 움직였는데요, 뭐? 야, 뭐야? 줄장지인가? 잠깐만. 야, 어딨어? 아니야. 약간 이쪽으로 갔었는데요? 어디 갔지? 어디 있어요? 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와. 지금 돌 뒤집다 보니까, 야, 장수진에 나왔습니다. 장수진에. 야, 색깔 너무 이쁜데? 크나서나 주홍거미 어디 간 거지? 안 돼. 자. 보통 이제 주홍거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볕짚들이 좀 우거지고 좀 죽어있고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데, 근데 전대그물이, 이 친구도 원시거미잖아요. 그래서 전대그물이 있고 햇볕이 있는 데서도 뭐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요즘에 개체수가 워낙 감소를 해서 많이 안 보인대요. 그래도 오늘은 채집보다는 생태를 관찰하고 좀 어떤 생물인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보독자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는데요. 와, 이게 공벌레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긴 애들 있다. 안녕. 와,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해가 쨍쨍하는데요, 제가 약 한 5시간 정도 진짜 네 발로 뛰었습니다. 지금 이게 주홍거미의 전대그물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적지덕지 붙어져 있는 게.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희귀하다는 거미 관찰만 하도록 합시다. 개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가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저 역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선 열어보자. 근데 진짜 우선을 발견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근방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와, 이렇게 먹은 흔적들. 아, 여기 있다. 이게 노린재 먹었네. 별걸 다 먹었는데요. 흡식 활동이 왕성합니다. 이 근방으로 한번 끝까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줄장지도마뱀이나 장지도마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무늬가 표범 도마뱀인 것 같아요. 이거 보호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방생해 줘야 되겠습니다. 풀어줄게요. 자, 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제가 찾았습니다. 와, 진짜 또 두세 시간 만에 또 찾았는데 이거 찾기 너무 힘들어요. 형제야, 빨리 와봐. 여기 있어. 찾은 것 같아. 근데 안 돼. 이게 확실하지는 않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보이냐? 우와. 이거 맞는 것 같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여기 덩어리째로 움직이잖아. 우와. 근데 얘네들이 이게 입구가 있긴 하지만, 여기 시체 보이네. 야, 맞다. 오. 여기 시체 보이지? 오.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자, 여기 보시면 땡볕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찾았어요. 감격스러워요. 두 번째 전대그물인데 이거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끊기지 않게 한번 잘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있는 거고요. 여기 입구가 막혀 있는데, 보통 주홍거미는요 컷이 암컷에 이런 전대그물을 확인을 하고 찍고 들어가서 짝짓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큰 전대그물은 보통은 다 암컷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성체급 같아요. 좋아, 이번에는 제대로 캐보겠습니다. 일단 그물을 걷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살살 해야 돼. 너의 목숨도 사라지니까. 아, 이거 저번하고 똑같은데요, 뭔가 살짝 소리가. 이쪽 있네요. 여기를 잘 파야 돼요.
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맨손으로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 왜 그래?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야, 어? 야 끊겼는데? 끊겼는데? 야 뭐야? 끊겼어. 잠깐만. 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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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요. 오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와, 와 찾았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그 전설의 거미 주홍거미를 찾았습니다. 이게 레알로 이 정도의 이제 한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와 이게 이렇게 기쁘구나. 자 우선은 이거를 잠깐 삽에 올려서. 야 근데 왜 이렇게 크냐? 이 머리 쪽 다리 8개 등에 있는 점 6개 정확하네요. 어쨌든 오늘 결실을 봤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수컷만 관찰하면 더 좋겠는데, 대략적으로 높이는 한 손의 한 3분의 2뼘 정도의 깊이의 이 주홍거미가 나왔습니다. 친구는 바로 여기다가 바로 방생해주고 갈 예정이에요. 아, 정면으로 보면은 되게 앙증맞네요. 제 기준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 쪽은 다시 묻어주고요. 이 금방에다가 바로 풀어주자. 네 여기 그냥 여기다 풀어주면 금방 이제 만들 것 같아요. 어 가자. 자, 여기 이렇게 놔주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잘 살아라. 대신에 수컷 찾으러 가겠습니다. 잘 살아. 야 너 야 너 웬일이야? 아하. 이제 드디어 하나 찾은 거니? 아 네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요. 오 야 티 나네. 잠깐만. 야 이거는 전대검을 좀 작다. 수컷인가요? 이거... 야 진짜 오늘 하루 숙박하고 가야 되나 했는데, 아, 숙박은 할 거긴 한데. 와 여기 지금 찾았다. 여기 사체가 근처에 있네. 여기 맞다 맞다. 보통 이렇게 그물 옆에 시체가 있으면 먹고 난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어, 웬일이야? 삘이 나왔습니다. 삘이다. 그때 우마님이랑 그거 먹어서 기분 좋아서 잡은 거 아니야? 어 이것도 먹어볼까요 한번? 아예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말인데 우리 여러분들 진짜 믿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키울 생각도 없고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냥 잔디고 뭐 아무것도 안 살 것 같고. 근데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 와 여기 찾았다. 하지만 요번엔 찾았습니다. 이 그물 여기 있죠. 요번에 찾았는데 그물 여기 찾았어요. 그물 따라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물 찾아갑시다. 어, 어디 갔어 그물? 어, 왜 잘렸어? 야 살짝 들여볼까? 제 삽으로 퍼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 같은데 턴 되나요? 네? 아, 네 당연하죠. 퍼볼까요? 여기 있는 것 같아. 진짜요? 여기 아 뭐야. 아 수컷이 없나오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짜란, 이번에는 뜨거운 조화 친구가 찾은 주홍거미 암컷입니다. 와 끝이에요 끝. 네 끝.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나무가 방금 여기 채집한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개미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 하나 바로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만 봐도 4개가 있어요. 주홍거미는 수컷이 이제 수컷 완성체가 되면 배회를 합니다. 암컷을 찾기 위해서요. 그것을 사냥해서 먹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암컷 주위에 개미지옥들이 많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되게 많네. 여기 앞에 한 제 앞에만 해도 한 10대 개 모입니다. 어, 전대검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와 이제 찾는데 이제 약간 도사가 됐네. 오 여기 전대검 맞다. 예, 보이시죠 여기. 근데 뭐 이거는 너무 커요. 크기 때문에 왠지 수컷일 가능성이 너무 적어서. 네 이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자 그냥. 뭐야 연속으로 찾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있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어 맞네. 하하. 아 근데 솔직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파지 말고 가시죠. 어쨌든 전대 그물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예요.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네. 그냥 덩어리로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개미 귀신 엄청 많다. 이 동그라미가 다 개미 귀신이거든요. 여기 심지어 새 발자국까지 있네요. 오늘 개미 귀신 몇 마리만 좀 잡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 개미 귀신 채집법은, 자, 이걸 잡아서 이렇게 뜬 후에 이거를 살살 하면은 여기 나왔네요. 보이세요?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게 명주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개미 귀신. 자, 여러분들, 저는 복귀한 게 아니라 숙소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해도 지고 있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겸사겸사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못 본 좋은 거미 수컷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생생한 리얼리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만 자겠습니다. 굿나잇.